자, 가늠한 여자의 처벌.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어요.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감람산. 그런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더니 백성들이 모두 다 주님께로 딱 찾아와요. 나와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딱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제 그들도 다 앉아가지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거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삶을 보이지 않으세요? 밤에는 올리브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깊은 몰라 상태, 명상 상태에 계시다가 딱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영감 받아가지고 설교 준비 다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시겠죠? 오늘 또 강의 들어야지 하고 강의 들으러 오면 예수님이 또 강의를 시작해요. 저희 홍익학당 풍경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낮에 설교하고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삶도 보입니다. 아침이죠. 아침에 설교하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딱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뭔가 이게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사실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불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네요. 모세는 율법에, 자, 율법, 모세 율법에는 이런 경우 토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떠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율법하고 다른 말이 나오면 이 양반 율법 모르네 하고 바로 찌르고 이렇게 하려고요. 봐, 율법도 모르는 게 지금 모세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공격하려고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모세 율법에 의하더라도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6절 내용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랑 간음을 하는 걸 보거든, 그 토라에 있는 성범죄 관련 조항입니다.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없애라. 하나님 뜻을 저버린 자들을 없애라 이겁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랑 다른 남자랑 성 안에서 간음을 했다면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 경우 여자까지 죽는 게요. 지금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간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성읍이냐 뜰이냐 얘기합니다. 성읍 밖이냐. 성읍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들을만한데 둘이 그러고 있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건 이 여자도 간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모세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만약에 어떤 여인과 남자가 간음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분명히 간음 맞으니까 둘 다 죽여라. 자, 여기서 뭐가 지금 잘못됐을까요? 지금 요한복음의 이 상황은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일단 남자랑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는데 글자로 된 율법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왜 여자만 잡혀왔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좀 더 보실래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이제 죽이는 거고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안 지르는 거는 이거는 화간이다 이거죠. 이건 둘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둘 다 처벌하라. 너희는 이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야 한다. 만약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만약에 들에서 강간했다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처녀는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누가 들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들에서 그랬다면 이런 경우는 처녀는 죄가 없다. 처녀는 죄가 없으니까 남자만 죽여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를 왜 죽여야 되며 이걸 왜 우리는 처단해야 되는지 성령에서 오는 자명한 느낌을 받아야만 사실은 이 처벌이 적정한지 아닌지도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 악이 처단돼야 옳다. 그런데 처단되더라도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는 정도로 해야죠.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성령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신약의 시대인데 구약의 시대는 소수의 예언자만 성령을 만나니까
성령 만났다는 예언자가 써놓은 율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학설들이 등장해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성령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가 아니라 논리로 이제 율법에 의거해서 논리로 이제 이론들을 만들어 갑니다.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가요. 이걸 모세의 토라를 뼈대로 해가지고 랍비들이 엄청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랍비들이 만든 전통 정도는 가볍게 넘어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길 땐 어기십니다. 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문헌화한 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런 조항 같은 경우는 다른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해도 돼. 이거를 성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은 모르니까 율법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돌로 쳐 죽이래요. 라고 지금 모여가지고 신나서 돌로 쳐 죽여야지 하고 신나서 돌멩이 들고 막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때 잘 걸렸다. 요즘 심심하던 차에 한 명 걸렸다. 돌로 한 명 또 보내자. 내일도 뭐 되는 일도 없는데 한 명 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보면 나 또 오늘 또 왠지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이기심, 욕심으로 자기 죄는 안 들여다보고. 자 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죄인들이었을 텐데, 다 마귀의 자녀였을 텐데 지금 걸린 여자 하나, 그것도 힘 있는 남자는 안 잡혀왔어요. 힘없는 여자만 잡혀왔어요. 이 여자 하나 오늘 처단함으로써 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박값했다라는 기분까지 느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율법에 맞나요 이게? 예수님은 이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어떤 근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특이한 짓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되게 주목 안 하기 쉬워요. 몸을 구부리고는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자꾸 쓰셔요. 아니 어떻게 하실래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는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할래요? 여러분도 한번 그 예수님 입장이 되고 뭐라고 할래요? 지금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로 이제 고소될 거예요. 다 기대하고 있죠. 너 평소 말하는 패턴으로는 지금 돌로 쳐 죽이란 말을 못할 거다. 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었거든요. 사랑해보시지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들 막 돌멩이 들고 흥분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땅바닥에 자꾸 뭘 쓰고 계세요. 지금 뭘 썼다고는 안 나와요. 그들이 또 계속 물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대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또 몸을 구부리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 자꾸 뭘 쓰고 계세요. 데스노트를 쓰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니까 나 죄 없어 하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 갔을까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자꾸 뭘 쓰고 계셔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버린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꾸 땅에다 뭘 쓰고 있는 거는요. 자극하고 있는데 던져봐 어떻게 되나 보자. 죄 있는 자가 자기가 죄가 있는데 자 12번 보세요. 각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니네도 간음했지 하는 거 다 아시는데 간음이 안 들킨 자가 간음이 들킨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러니까 간음은 처벌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여인처럼 간음한 자든 정죄하면 안 됩니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요. 죄인들이 죄인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상대방의 단죄에만 매몰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마귀의 자녀일 것일 뿐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워 처벌한다는 게 이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여 이런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을 버린 자들이 땅에 기록될 것임을 암시하는 동작을 취하신 것.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율법 어긴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니까 주님을 버린 자들은 아무튼 용자들이여 돌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한 거죠. 죄 없는 자들이여 돌을 먼저 던져봐라 하니까 근데 땅에 자꾸 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냥 양심의 가책 안 받아요. 왜 이전까지 막 그렇게 잘 죽이던 사람들이 왜 그날따라 못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랑, 첫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죄까지 꿰뚫어 보고 있을 것 같잖아요. 두 번째, 땅에 자꾸 뭘 쓰고 계세요. 데스노트를 자꾸 쓰고 계세요. 여기서 함부로 여러분 돌 던지겠어요? 내가 왜 돌을 던지고 내가 지옥을 가요? 그냥 조용히 돌멩이 놓고 집에 가면 되죠. 아니, 뭐 내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각자 흩어지면 그만이잖아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는 형이 있는 중동의 그런 자료 보셨어요? 신나서 돌 던집니다. 질 아니라고. 지는 얼마나 그 깨끗해서. 오늘 살인한 죄까지 더 짓고 갈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앞뒤 사정도 없이 잘 걸렸다, 율법에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이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갈 수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구현인데 왜 이렇게 실상과 안 맞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딱 하나로 앉아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땅에 자꾸 뭘 쓰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위험한 행동 아니야? 자신의 죄를 돌아봤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 없을까 하고, 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땅에 새겨지고 사라져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찔리는 게 있거든요. 위험 부담이 커요, 이 일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미친 척하고 누구 하나 돌멩이 던지면 군중심리가 또 다 던집니다, 그냥. 근데 그 한 놈이 앞에서 못 던지게 만든 힘을 예수님이 이제 부리신 거죠. 처음에 던질 놈의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냥 갈랍니다 하고 가요. 뭐하러 제가 이제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어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만 여자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는, 여자여 그대를 고소하던 그대를 어디 갔는가? 그대를 정죄한 자가 없는가? 그놈들도 다 죄인이었다. 여인이여, 여인도 죄인 맞다요. 예수님은 여인이여, 그대는 지금 돌로 맞아서 죽을 정도의 율법을 어긴 건 맞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서 죄인 맞다, 그렇죠? 유대 율법이 모세가 정한 거니까, 자 이건 있어요. 모세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왜? 모세랑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구현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지만 사람 역량 따라 구현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마다 서로 역량이 다릅니다, 사실은. 사도들 간에도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급의 예언자는 아니었잖아요. 세례 요한까지 다 포함해서 기존의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급은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온 이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가 더 강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처단하라, 엄단하라, 악의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성령의 메시지가 나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사랑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 더 강조돼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대가 죄를 지은 건 맞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모세 말도 맞다. 막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세 말처럼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하지만 너를 심판할 다른 자들도 다 악인들이라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 소리예요. 아니 다 악인들인데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아쉽게도. 그런데 너는 죄인 맞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뭐 예수님도 악인인가? 이러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악인이라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빛을 주러 온 사람이다. 그대가 죄인이 된 거는 성령의 빛을 못 쬐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의 빛으로 그대를 비춰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겁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지금 죄 짓고 다닌 거는 혈육의 자녀라서 죄 짓고 다닌 거다. 성령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 앞으로는 죄 짓고 다니지 마라.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춰주러 왔기 때문에 그대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그 여자가 저 다 가버리고 저를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고요. 이제 나를 따르는 이들은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상징합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은 곧장 자신의 죄악을 죄악으로 알고 참회하고서 성령 즉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뜻을 따르면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거를 그 여인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이 여인한테 가라. 이제 죄짓지 마라 하는 건요. 그 여인이 뭐 갑자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빛 속에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성령의 빛을 쬐주면서 예수님이 빛 덩어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은 성령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성령의 빛 안에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지금 이게 좀 과한 얘기예요. 과한 얘기인데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 따지는 애들이 오히려 마귀의 자녀고 참회해야 될 그 죄인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저는 극적으로 썼다고 봐요. 실제 이야기보다는 좀 더 극적으로 다듬어진 얘기일 것이다. 근데 메시지가 분명하다. 성령 받아서 거룩해져라라는 메시지를 이 여인한테도 예수님이 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 갖고 잘난 체한 애들이 오히려 죄인이고 죄짓고 참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성령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자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식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 지옥 갈 거다. 죄인으로서 지옥 갈 거다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너가 지옥 가고 죄 지은 저 죄인이 참회하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와서 다음 이 장에 해당되는 좀 다른 이야기의 첫머리에 해당되지만 이 이야기의 끝머리도 돼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보세요.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 나를 따른 자는 다시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을 구원해 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연결돼 있겠죠. 이 여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빛 속에서 살게 되니까 이제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된다. 율법은 이걸 못 해준다. 이거 율법은 이 짓을 못 해준다. 성령의 빛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빛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라고 외치시는 부분에서 가늠한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